야 다행이다. 나 너한테 안 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무튼 결과적으로 다 전달이 잘 됐네요. 나 누가 준 거야? 아니야 다 갔을 거야. 다 당연히 줬겠지. 그 그 제3의 인물이 보낸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왔어? 네. 아, 그럼 제가 준 거일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은 추석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 볶아. 아 저도 볶아입니다. 왜냐하면 소고기 묵고. 왜냐하면 저희 추석에 저희 이모네가 상주예요. 상주가 볶아. 상주 볶아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볶아를 항상 저는 먹어서 좋아. 저는 육전. 난 육전. 육전. 아 끝납니다. 막걸리 한 잔. 근데 저희 집안은 그 홍어회 무침이라고 해요. 야 끝나. 사막 같은 건가? 아니 홍어회 무침. 홍어회 무침으로 그냥 삭히지 않은 홍어. 그렇죠. 맛있죠. 그걸 주더라고요. 궁금하기는 이제는 홍어가 어떤 맛인가. 맛있어. 이제는 흥미 좀 괜찮아요. 아니 안 삭힌 거는 맛있어. 회랑 이거 홍어 잘하는 데 있어. 먹어봐.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형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영상 찍어서 올려야지. 힘들 거야. 갑자기 추석에서. 홍어까지 갔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최소한 홍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맛있죠. 진짜 뭐냐 피자 먹는 집안도 있대요. 어, 저 치킨 먹었어요. 아 맞아 맞아. 저희는 치킨 먹었던 거 진짜 치킨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옛날에 사실 저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윷놀이. 네. 아 진짜. 아, 우리 집에 어른들 우리 집에는 윷놀이 같은 거 절대 못 하겠어. 싸운다고 뭐 모르겠어. 뭐 나 어렸을 때 항상 명절 때마다 진짜 그 용돈 받으려고 항상 모르겠어. 이제 그럼요. 안 가도 큰 집도 가가지고. 그럼 내가 잘 지냈음. 수고하러 왔어요. 예, 그렇지. 나는 항상 개다리춤. 어렸을 때니까. 문지방 타줘야 된다고 하더라. 아 그거 있지 않아요? 이제 어른들이 용돈 주시려고 하면 이제 다 봤으면서 이제 못 본 척하면서 용돈이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잔소리 하실 거면 뭐 얼마 내고 해라. 아, 그렇지. 뭐, 결혼 얘기 5만 원, 뭐 취업 얘기 10만 원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용돈 줄 나이가 됐습니다. 아 저는 가면 줘야 돼. 그러니까. 저도 줘요 근데. 그러니까. 줘야 돼. 이제 용돈 줄 나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거 됐어요.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렇잖아요. 얼마 줘야 되냐? 아 5만 원씩 10만 원 정도 보통 옛날 어른들이 줬던 많이 받으면 5만 원 아닌가요? 과들은 뭐 요새 5만 원 근데 요새 환율이 요새 네. 인플레가 좀 아, 있어서 그래. 아,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갖고 다니는 돈이 이제 네. 한 만 원 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 5만 원이면 이제 살짝 아. 요새 친구들 우리가 발레... 주는 거 치고 굉장히 적은 금액일 아, 수도 있다. 친구들 명품 신발 신고 그렇기 때문에 와 수학도 내기 해도 좋았겠대. 그렇지 물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우리 때는 막 아이스크림 200원 300원 막 이랬잖아. 아 늙었다. 또 라떼. 아 나오네. 우리 떼 하지 말자. 라떼 나오네. 우리 떼. 아 떼 아니다. 자 제가입니다. 댓글 좀 읽어보라. 아 임소리. 아 댓글. 아 팬분들도 오랜만에 우리 한복 입는 거 보시. 아 달마주 나왔구나. 달마주 잘 나왔구나. 이게 달마주 의상인가요? 달마주? 달마중입니다. 아닐걸요? 다른 의상이 다른. 아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복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한복 너무 편하잖아요 일단. 너무 편하죠. 아 그냥 저는 아미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 좋아요. 와 같이 이거 하고 땡 공연할 때 재밌었는데. 아, 땡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아이돌 한복 입고 아이돌하고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재밌어. 아 땡 하고 싶다. 땡? 땡? 내가 보기야 너는 땡. 나 땡 좋아해. 그러니까 땡. 아 옛날 곶감 너무 먹었었는데. 곶감? 왜요? 곶감 어? 나 모르겠어. 곶감은 안 먹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곶감 먹어. 곶감 많이 먹어. 곶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려. 아, 난 이거 좋아해. 어? 산적. 뭔가 이게 연적인가 산적인가 뭐. 요즘은 이거 다 그 시장에서 사서 쓰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힘들죠. 직접 하게. 우리 엄마도 아, 뭐 안 쓰더라. 저희 집안 옛날부터 사서 했어요. 그게 편하고 좋은 집안인 것 같아요. 야, 저희 집안은 약간 너무, 다 군업화가 잘 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그래, 이런 걸 집에서 준비하면은 이제 네. 나도 옆에서 돈 많이 줬는데. 아, 그 아빠가 그 지방 쓰는 거 어릴 적에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한잔한잔 맨날 문 열어놔야 뭐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 그런가 그 우리 종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설에 아 설에 겁나 추운데 계속 문 열어놓고 설에 그렇게 춥다 설에 양말 신으라고 맞아 아침에. 근데 그때가 시간이 또 새벽 6시 그러니까 아침 7시 말일까 안돼 아니 해외 팬들은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이제 하잖아. 전날부터 준비하고 있죠. 그렇지. 맨날 5시에 일어났지. 진짜. 우리 지금 더 일찍 일어났어. 맞아. 4시 5시 일어났는데도 있었어. 크리스천 집안은 막 다 그냥 다 기도하고 이런 거구만.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다 종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밌네요. 아무튼 명절 좋은 쳐. 명절.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화합도 되고. 인사 한번 드리고자. 그러니까. 네. 형 씨 뭐 어떠세요?
추석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아 너무 많이 먹는다. 아,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의 말? 아 정국, 정국 씨랑 태형 씨. 정국이는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뭐 정국 씨. 정국 씨 다시 일어나 일어나. 눈을 뜨세요 정국 씨. 영유아기도 아니고야 이 시간에 졸릴 일이냐? 야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졸리냐? 그러니까. 아니 정국이 하나 꾸준해. 아, 이러고 얘 좀 자다가 소리에 또 안 된다. 아 이러고 또 한 11시쯤에 또 할 바래서 아 형! 에이 너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아우 잘못. 우리 졸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자기 쌩쌩해져가지고. 야! 아, 정국 씨 어떠세요? 네? 정국 씨 뭐 하실 거예요? 추석 때 아직 계획은 없는데 또 복싱 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않을까요 추석이니까? 아 정우 씨 진짜 궁금한데 이 피어싱으로 물 빼면 물 나와요? 아 해봤는데 안 물 뺀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네 물에서 이렇게 하면 아 구멍이니까. 야 근데 밥 먹을 때 안 거슬려? 궁금한 게 많으신 형님. 어 안 거슬려. 어. 갑자기 TMI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추석 때 뭐 다 계획 있으세요? 남준 씨 뭐 하세요? 집에서 책이나 읽을 것 같아. 와 역시 독서왕.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명절이라는 딱히 연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쉬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막 다 가게들도 다 알아보고. 이게 그동안 없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도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명절 때 항상 안 내려가다 보니까 아?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형 씨 뭐 하세요? 아니 이번 추석 때 그러면 그거 안 지내세요? 뭐요? 네. 아, 나는 뭐 내려갈 저희는 이제 그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하는 추세긴 네. 하지. 우리는 항상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대가족끼리고 또 모일 것 같아. 이번에도 아마. 네. 또 다들 모이는 거. 금세 또 일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아 뭐하지 명절 때? 뭐 혹시 네 테니스 칠 거야? 에? 테니스 칠 거야? 컵이 안 하고 못다니까요 형님. 아니 하면요 어떻게 뭐 한잔해? 에? 한잔해? 뭐? 한잔해 우리끼리 그래? 한잔해 뭐야? 컨텐츠 아니야 거의 원잔해 원잔해? 뭐야? 원잔해 컨텐츠 아니야 그 한잔 할 거면 그 고프로라도 켜놓고 해라 나중에 우리 만들 수 있잖아 방탄소년단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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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잔 안 줘요 그럼 나 한잔으로 유튜브 하나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봐 그러니까 한잔으로 만들어요 형 댓글 뭐 댓글 좀 한번 읽어주시죠. 댓글 아, 댓글이 한잔질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요즘에 네. 빨라요. 우리가 벌레로 아니지. 우리가 벌레로 변해도 안 돼. 여전히 싸움을 하고 먹어요. 아 진짜? 아니 야, 금방 우리 들어가요. 이들아 그리고 어촉 있네요. 지민 내림이 야. 윤기에서 바뀌었어요. 지민 내림이 내림이가 유행 하나의 밈이 BTS 내림이 봐봐 지금 하나의 아니야. 풀네임은 윤키 메리미야. 윤키 메리미 풀네임. 윤키 메리미. 아 윤키 메리미. 음성 지원. 결혼을 되게 많이 했나? 아 윤기 그 형님과 결혼하시겠다는 분이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겠다고. 아. 네. 그러지 마세요. 진짜. 대구까지 오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 부모님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네. 경찰청 청사 세찰상 검창철 착상 세찰살이라시라고. 야, 내 이렇게 보니까 세상 머리 많이 길었어. 아직 거의 단발 아니야? 아, 지금 다들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 우리 지금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 우리 지금. 나 머리 스타일 비슷하네. 지금 잘랐긴 했는데. 아, 그럼 시원하게 밀까요? 태형이 되게 이뻐 지금. 아, 그래? 야, 갈비뼈 진짜 그냥 시원하게 커트? 나 진짜 단발이네. 내가 거울 볼 땐 몰랐어.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형? 재밌잖아. 형 이제 곧 31이에요. 31 재미도 못 느끼고 다니? 근데 승혁 진짜 형 세상 더하니? 진짜 셀프로? 아 진정 친구들 봐.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진영 가끔 나보다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러지 않아. 진짜 어려워. 동심과 게임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 진짜 어려워. 사람이 영의 영한 마음을 살아야지. 영화 젊게 사는 거니까 젊어 보이는 거 괜찮아. 혹시 TMI 얘기해도 되나? 아 네. TMI 얘기해도 돼요. TMI 혹시 스맨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 스맨파요? 아, 보죠 추석에 저는 안 봐요 추석에 좀 보러 가야겠네요 네 아 좀 더 봐야겠어 네. 재밌게 보겠죠? 네 너튜브에서 영상 몇 개 봤습니다 네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스맨파 얘기를 추석 얘기하고 있다 어 저도? 예 자 오케이 뭐 아니 원래 추석도 또 추석 명화가 또 요즘도 하나? 오세요! 요즘 하나? 오세암. 아 오세암. 오세암 얘기를. 오세암 명화 요즘 하나? 하죠. 오세암은 항상 그 2시쯤에 했다. 맞아. 오세암. 오세암은. 네 맞아요. 저 늦게 맨날 집을 너무 너무. 아 근데 얘 우는 게 진짜 웃겼는데. 뭐? 그때 고등학교 때. 어 맞아. 길동아. 우리 첫 수업 때. 슬림.
얘 무슨 면서 울고 있어. 아니 막 사람들 막 다 막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겼어. 옛날 한 번 그래도 근데 근데 하는데 왜